안녕하세요, 식국입니다. 오늘은 재료만 보면은 실험적인 요리 같지만은 실험 요리는 아닙니다. 우유를 바로 기름에 넣어 튀기느냐? 그건 아니고 대만에 우유튀김이라는 거를 파는데 제가 그걸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재료도 간단하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? 전분, 튀김가루, 설탕, 우유. 우유와 설탕을 넣고 끓여주세요.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더 넣으시면 돼요.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전분을 물에 미리 풀어놨거든요. 그걸 넣고 이제 잘 저어주세요. 이렇게 걸쭉하게 덩어리가 져요. 중간중간에 이 까만 거는 제가 불을 너무 세게 해놔서 밑에가 살짝 탄 건데, 저으실 때는 불을 약불로 해주고 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릇에다가 반죽을 부어주실 건데, 이거는 죽 그릇인데 뜨거운 거 가능한 거거든요. 뜨거운 거에도 상관없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부어주세요. 찹쌀떡 수준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냉동실에서 굳혀주실 거예요. 튀김옷을 만들어 줄게요. 튀김가루하고 물. 너무 간단하죠? 약간 걸쭉하게? 원래 한 2시간 정도에서 꽝꽝 얼려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지금 한 30분 했는데 이제 젤리처럼 됐어요. 저는 꼬지에 끼울 건데 꼬지에 끼울 정도. 이제 반죽을 묻혀줄 거예요. 제발 성공해라. 오! 아, 뜨거워. 오! 아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런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더 바삭하게 먹고 싶어서 두 번 튀겼어요. 한 번 튀기고 뺐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튀기고. 이게 우유 튀김 완성된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사진 본 거랑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, 제가. 오! 거의 좀 뭐라 해야 하지? 치즈 같다고 해야 되나? 아, 내가? 치즈를... 포크가 어디 갔지? 치즈! 냄새는 튀김 냄새! 그냥 그 튀김 냄새 있잖아요. 향긋한 이제 치킨 그런 냄새인데 뭐지? 뭐라 표현해야 되지? 진짜 애들이 좋아할 맛. 간식 같은 느낌? 겉은 바삭바삭하고 진짜 약간 음식?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? 치킨이나 튀김 이런 그런 맛인데 또 속은 부들부들하고 젤리도 아니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풀빵? 풀빵 느낌이 약간 진짜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인데 되게 달아요. 달콤하고 부드러워요. 달고 부드럽고 어린애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놀랐어요.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놀랐어요. 실험적으로 해본 건데 만족합니다. 이 정도면은.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실험적인 요리나 재밌는 요리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신쿡이 직접 해드릴게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